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제 준비는 잘돼 갑니까? 힘들죠. 예, 이게 핵의 원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기본서부터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오셨던 분들은 그 문제를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풀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은 그걸 어느 단순 그 이제 최근에 말하면은 짧은 시간에 정리하시려면 힘드십니다. 이게 회계 원리는 조금 기간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셔야만이 어떤 문제를 딱 접할 때그 적응력, 순발력 이런 걸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모양을 출제하는 분들이 모양을 약간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기본 문제를 이해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접해 보셨던 분들은 약간 돌려놔도 금방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에서 문제를 자주 안 접해 봤던 분들은 그 문제가 약간 변형해 버리면 새로운 문제 같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 같고 풀 수가 없죠, 그죠? 예, 당황하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기간을 조금 두고 우리가 길어야 8개월입니다. 그렇죠? 주택관리사 준비, 자격증 준비하는데 최소 8개월짜리 어디 있습니까? 기능사 자격 하나 준비하는데 1년 걸립니다. 전기 기능사, 어떤 기능사 자격 하나 따는데 최소 1년 아닙니까? 근데 주택관리사 이거 8개월입니다. 8개월. 8개월만 준비하면 충분하다 말씀입니다. 그 8개월 정도를 투자하셔야 되죠. 왜? 뭔가를 하나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8개월 가는 기간이 짧은, 긴 시간은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8개월 투자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불과 3개월 앞두고 또 4개월 앞두고 시작해서, 예? 너무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또 합격하시면 다행이지만은 또 실패하신 분 계시잖아요.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모든 강의가 처음에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8개월 전에 차츰차츰 하나하나 시작하셨던 분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잘안 되죠. 그런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기본서 부분, 입문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택관리사는 강의 기간이 길어야 8개월입니다. 예, 8개월 정도는 이런 것도 투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회계 원리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회계 원리 이제 과정도 끝나가는데 문제 풀이가 이제 마지막 단계 원가 부분입니다. 오늘은 원가 부분 문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또그 사실 문제, 모의고사 또 실전 모의고사도 있지만은 테스트하는 모의고사 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덮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문제를 출력해 가지고 다시 또 시간 제가 다시 또 한번 풀어 보세요. 아셨죠? 그걸 좀 반복해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52쪽입니다.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 있죠. 원가 회계 하면은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네 문제 관리에서 네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덟 문제인데 점수로는 20점입니다. 예, 원가 회계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딱세 파트잖아, 그죠? 첫째 알아야 될거 우리가 예, 뭐냐 하면은 T 계정이죠, 그죠? 예, T. 예, 바로 재, 그죠? 재 제공품 계정, 그리고 제품 계정. 이렇게 제공품과 제품입니다.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이게 이제 제조 원가죠.
이제 제조원가 구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니까 이걸 주어지고 이거 구해 보세요. 그죠? 또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응용합니다. 변형시켜서.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기초 제품이죠. 기말 제품. 이 제조 원가가 이리 오는 거죠, 그죠? 원래 이 계정이 이게 뭐냐 하면은 제품 됩니다. 제품. 이게 제조 계정과 같은 거죠. 제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와서 제조, 제품의 제조 원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매출 원가죠. 이거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원래는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 구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원가 구하면 끝나는데 우리 시험이라 하는 것은 원칙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실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어지고 이거 구해 보세요. 이걸 주어지고 이거 구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문제 구할 때는 이걸 구하라 할 때는 이게 안 주어지죠. 요걸 여기서 구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게 원가 회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올 첫째 갈라넣기 그죠? 갈라넣기 문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많이 연습해 왔죠, 그죠? 갈라넣기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요거 예. 제조 간접비 배부 그죠?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요걸 배부하는 거 우리가 공통 비용이죠. 두개 이상 물건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전기 요금, 뭐 수도 요금 이겁니다.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하고 차이 분석하는 거,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차이 분석이죠. 그리고 장소별 구분입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느 회사가 있으면 격리가가 있고. 그리고 말하면 완성부가 있고 생산 파트 있죠, 그죠? 이런 부서별로 총무과 이런 부서별로 제조 간접비 발생을 짓게 했다가 요걸 제조부에 배부하는 거 배부표 이래죠, 그죠? 부문비 비 배부표 배부하는 방법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계단식 배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요거 구하는 거예요. 기말 재공품 아셨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공품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그죠? 하나는 무슨 법? 그렇죠. 평균법. 하나는 선입선출법. 후익은 우리 시험에 안 논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세 개가 핵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요 전체 부분에서 갈라넣기 문제. 두 번째는 요거 제조간접비와 그리고 요거 구하는 거.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기타. 부분에서 이제 결합원가, 배분이라든가 고저전법 기억나죠, 그죠? 고저전법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원가에서는 이론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가끔 한 문제 나와요. 이론은 물어보는 게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뭐안 나오니까.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크게 우리 시험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팔았다. 기말 재고 구해봐라. 이건 갈라넣기 문제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초, 말, 재 로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죠? 그죠? 지금 예, 직접 제로비가 90만 원입니다. 제조 간접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60만 원. 예,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45만 원. 이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습니다. 1.2조. 이래서 팔았다 그랬죠.
이때 기말 좀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묻고 있잖아, 그죠? 문제가. 이건 없다, 그죠? 없는 거고, 이 금액이 주어졌잖아, 거기에. 그죠? 180만 원. 그럼 딱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와닿죠? 180만 원 1점이 하면 되죠, 그죠? 이 150만 원. 이거 합계가 같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다 더하면, 그죠? 예. 얼마죠? 다 더하니까 225만 원, 75만 원 나오네. 예, 정답 75만 원. 그죠? 다음 2번 문제. 제조 간접 원가 구해 보세요. 이 제조 간접 이거.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같은 말입니다. 이거 구해 보세요. 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요거 하잖아. 그죠? 자, 한번 그럴까요? 이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노비, 경비, 간접비, 제조 원가. 그죠? 요거 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요, 묻는 말이 뭔지를 잘 체크하시고, 알겠죠? 자, 이 자료에서 지금 제가 원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초와 기말 없다 그랬네요. 그죠? 요 기초는 기말 없다. 그럼 주어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재료비는 나왔네. 그죠? 2만 원 여기 주어졌다. 또 뭐가 있죠? 농업이 보이네. 그죠? 3만 원. 당연히 경비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구하면 되죠. 제조 원가. 그죠? 그 제조 원가에 대한 건 없죠. 그죠? 없네. 그죠? 없다,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이걸 못 구하면 이두 개서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리 와야 돼. 이거, 이리 와야 되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제품 뭐 봤다, 그죠? 여기 오니까. 제품, 여기 기초, 기말, 여기 제조 원가, 매출 원가. 되죠, 그죠? 예, 기초 기말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제로. 그요 금액을 구해야 요게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그럼 이걸 구해야 되겠네. 그죠? 매출 원가. 예. 그럼 요 자료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우리 매출 원가에다가 여기에다가 뭐죠? 그렇죠. 이익을 더해서 팔죠. 그죠? 예. 이건 아시잖아. 그죠? 예. 요게 요 원가에다 이익을 벌어서 판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매출이 나왔네. 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거 주어졌죠? 4만 원. 요거 얼마? 6만 원이잖아. 그렇죠? 6만 원이면 요것도 6만 원이잖아. 6만 원이면 요 6만 원이죠. 6만 원이면 얼마? 만 원. 답. 아시겠죠? 그죠? 그냥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지. 결국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3번. 3번 한번 보세요, 이번에.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제조 2번의, 제조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예, 이번에는 지금 요 문제 지금 해봤잖아, 그죠? 요거네, 요거요. 요거 배부하는 거, 그죠?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있죠? 요거는 재료비, 노무 시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네요, 시간법.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그거 보면은, 총 제조 간접비가 40만 원인데 남바 2번에 들어갈 제조 간접비가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얼마고. 그런데 지금 뭘 기준하라 그랬습니까? 시간 기준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총 시간이 몇 시간이죠? 200시간인데 남바 2번에 소요된 시간이 몇 시간이죠? 150시간이잖아. 그죠? 요거 비율만큼 배분하라 이겁니다. 그럼 200대150 하면 75%죠. 요것도 75% 같다, 그죠? 얼마, 그럼 30만 원 되죠? 요거 제조 간접비가 30만 원이다. 지금 묻는 게 뭐죠? 제조 원가를 묻고 있잖아. 재료비가 120만 원, 노후비가 180만 원, 그리고 간접비가 30만 원이니까 답은 330만 원 되겠죠. 다음 4번은 요거 나왔습니다. 차이 분석 나왔네. 그죠?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차이. 그죠?
예정이 크면은 과대, 예정이 작으면은 과소라 그랬습니다. 예, 문제 보세요. 실제 제조 간접비는 15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것만 구하면 차이 알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금에 구하는 걸 우리는 환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연간의 예산이 100만 원이죠.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이라면 시간당 얼마죠? 20원 되잖아. 그죠? 100만 원이고 연간 시간이 5만 시간이니까 시간당 20원 되죠. 그죠? 한 시간에 20원이다 이겁니다. 한 시간에 20원인데 실제 시간은 6만 시간이니까 1억 10이 120만 원이죠. 그러면 예정이 적네? 30만 원 차이 생겼는데, 예정적도 무슨 배부? 과소 30만 원 되죠. 정답. 그죠? 하나 더, 5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5번 문제도 보세요. 지금 문제가 보면은, 실제 발생액은 13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정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요금액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보세요. 배부율이 나왔네, 그죠? 시간당, 여기 주어졌네. 시간당 얼마? 1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시간 몇 시간? 15,000시간이다. 얼마? 1500만 원 나왔네, 그죠? 그럼 200만 원 차이 생겼죠? 예정이 크다? 뭐죠? 과대 200만 원. 그렇죠? 다음 6번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부문비. 그렇죠? 자. 6번 문제. 단계 배우법입니다. 단계일 때는 항상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예, 부문.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보조와 제조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런 애더라고요. 원래 모든 부문비 양식은 제조와 보조 이래 가지고 보조를 제조로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모든 양식 자체가 서식 그 자체가 그런데 시험에는 조금 이렇게 헷갈리도록 이래 거꾸로 해놨잖아, 그죠? 보조와 제조를 이 바로 해줬면 좋은데 자꾸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내더라고요. 아무튼 제조에는 X고 Y가 있고 그죠? 보조에는 A와 B가 있는데. P부터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P부터 배부한다 그래서 P를 우측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P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A부터 배부한다 이라면은 A를 이어둬야 됩니다. BA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일단은 문제를 제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12,000원. Y에는 15,000원. A에는 6,000원이고 P에는 7,000원이죠. 자, 이제 배부하니까 P부터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P를 가지고 아래 보니까 A에는 25% 들어가죠. 요 중에 25%. 그죠? 1,750원. 그리고 X에는 33% 갔습니다. 여기. 아유, 잘못됐네. 요 1,750원이죠. 그죠? A에니까. 그죠? 33%니까 2,310원. 그리고 42%니까 2,940원. 대충 보자. 예. 다음에는 이제 요래 해서, 요건 끝났습니다. 요 얼마? 7,750원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A, 여기 A 부분이잖아요. A를 이제 XY로 배분해야 되죠. XY 배분하는데 28%대 48%죠. 여기는 28%. 42%잖아. 조심할 거. 예,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걸 이 중에 28%와 40% 배부하고 나면은 이걸 합하면 얼마죠? 70%잖아. 30%가 비어버립니다. 남잖아.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요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떼야 됩니다. 이렇게. 28대 42로. 아셨죠? 예. 그 요걸 갖다 우리가 7로 약분해 볼까요? 76이 42. 2로 2대 3. 5분의 2가 되네, 그죠? 5분의 2가 되니까, 이게 요 중에 5분의 2 하니까, 약분하면 2, 7, 14, 2, 7, 3,100원. 그리고 나머지 하니까, 예, 4,650원. 됐네, 그죠? 자, 묻는 말 볼까요?
A가 X에 배분한 금액. A는 요거잖아. 요 금액 중에서 요게 배분한 거 요거네. 그죠? 3,100원 되겠습니다. 예, 다음 7번. 7번은 직접 배분입니다. 근데 문제를 약간 이제 그죠? 약간 이렇게 내놨죠.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제조와 보조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배워보일 때는 그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뭐 별, 뭐, 예, 예, 크게 어려움 없는데. 단계 배분법은 그대로 해도 관계없는데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면 그냥 하세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직접 배워보면 안 헷갈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부문비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그죠? 직접 배분법, 상호배분법, 계단식인데 상호배분법은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그 식 세우는 문제 나왔지. 시험에는 직접 나오는 거는 직접 배분법 아니면은 요거 계단식 있죠. 그죠? 단계. 주로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상호배분법 이거는 한 번 딱 나왔는데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시험 수준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어려워서 안 내는데 한 번 나왔는데 그때는 계산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식까지만 세우는 거 나왔어. 식만 세우는 거까지 나왔고 실제는 이거 이제 이 문제 두 문제 나오죠. 이거요. 그 여러분들 좀 힘든 분들은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보시고 요거 두 개 위주로 하세요.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상호는 아 직접하고 단계가 있는 단계는 요거 제조와 보조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여러분 풀기가 쉬울 겁니다.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직접 배울 법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 보조와 제조를 거꾸로 해도 관계없다 이거. 요걸 요래 가져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부문 개별로 한번 보세요. 예, 요걸 먼저 좀 넣고. 요거는 수선하고 전력하고. 여기는 기계하고 완성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학계가 있다. 그죠? 뭐 개별 수선에는 30, 전력에는 12, 기계에는 50, 완성에는 38, 합계 130이잖아. 그런데 공통비가 있죠. 우리가 공통비라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식당, 휴게실 이런 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가시면은 요거는 말하면은 뭐 경리과, 총무과, 뭐 완성부, 뭐 재단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공통 부분 하는 거는 식당, 휴게실 모든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곳이죠, 그죠? 거기도 전기요금 들어가고 수도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 들어갔느냐 하니까 360원 들어갔는데 발생이 됐는데 요걸 말하자면은. 이거는 각 다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눌 말이 나올 겁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면적 비전한다 그랬죠. 그죠? 면적 수선 부분은 제로 이유는 없다. 그 다음 여기는 10대, 100대, 90으로 나눠라 이 말이냐. 그죠? 예. 그럼 요거는, 200분의 10이니까. 그죠? 요거는 반이니까 180이고. 여기에 10분 18이고 나머지 하는 100만 되잖아. 그죠? 162가 되고 됐죠. 그죠?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수선에는 결국은 30이고 전력에도 30이고 기계에는 230이고 여기는 200이네. 그죠? 예. 이제 요걸 요래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 보니까 예. 이제 여기 요거잖아요. 요걸 이제 말하면은 요걸 요렇게 배분하고 요걸 요렇게 배분. 여기 직접 배워보자. 이렇게 배분하면 끝나버리죠. 자, 먼저 여기 한번 볼까요? 수선 한번 볼까요? 수선에는 수선 시간이네요. 그죠? 7대 3. 여기 7, 여기 3. 7, 21, 3, 9. 근데 전력을 보니까 216대 144다. 그죠? 이걸 나눠야 돼. 30을 가지고. 약분을 좀 할까요? 약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약분 해볼까요? 3, 7, 21, 3, 2, 6, 3, 4, 12, 3, 8, 24. 6을 할까요? 6, 1은 6, 6, 2, 12, 6, 8, 2, 48.
4, 3, 12, 4, 2, 8. 3대 2네, 결국은 거죠. 약분하고 나니까 3대 2다. 30을 가지고 여기 5분의 3. 5분의 3. 18. 5분의 2. 그죠? 12. 묻는 말. 기계 부분의 배분의 원가총. 기계, 이거 기계네고요. 원가총. 이거 다. 이거 얼마고? 269. 알겠죠? 예.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거네, 그죠?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겁니다. 평균법, 순입인데, 그죠? 우리가 기말 제공품 평균법이 있다, 그죠? 초, 당, 완, 말. 선입은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죠? 예, 알겠죠? 그이 문제는 지금 선입인 이리 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리 와서 기말 좀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대입합니다. 예, 그거 보니까 초 당이 얼마죠? 당 520만이네. 곱하기 완성수령 몇 개? 600개네, 그죠? 말수령이 몇 개죠? 100개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휴신에 따라 모두 소비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문제가 기말 좀 원가를 구하는데, 주요 재료는 제조 진척에 따라 동시에 소비된다 그랬죠. 그죠? 진행에 따라 소비된다. 완성도에 따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이, 100개에 40%가 40개죠. 말 마이너 초 150개 80%가 120개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예. 예, 40만 나오네. 정답이죠, 그죠? 예. 다음 9번 문제. 한영 상사는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에 180개에 대한 재료비는 100%다. 지금 기말에 이 재료비가 180%다 그죠? 가공비는 70%인데 지금 현재 기말에 180, 이 기말 180개잖아 그죠? 180개 중에서 재료는 100%니까 이건 180개고 요거는 70%니까 126개죠. 요게 70%니까. 그런데 환산장 단가가 이거는 750원이고 이건 얼마죠? 250원이 뭐 이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더하면 얼마고 이 말이지. 계산하니까 13만 5천 원이고 요거 계산하니까 31만 5천 3만 1,500원입니까? 166500. 예, 3번 정답. 10번도 똑같은 거죠, 그죠? 예. 보세요. 재료비의 단가는 330원이고 가공비 단가는 240원인데 기말 수량은 200개고 재료는 100%잖아 그죠? 200개 100%고 요거는 75%가 150개다. 이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말만 살짝 바꿔놔죠 그죠? 요거는 66만 24하고 나니까 36,000원 더하니까 102 되겠네요 그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예, 2번 정답. 예.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종합 원가 계산 제도인데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되었고 가공비는 공정 말고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평균법을 사용해 재료 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평균법의 재료 원가 그럼 기초 재료비 찾아볼까요? 기초 재료비가 24만 원이죠. 단기 재료비가 얼마죠? 74만 원이고 곱하기 완성 수량. 그 완성 수량을 없어도 월 초에 800개, 착수가 2,000개고, 월말이 400개니까, 완성 몇 개? 2,400개잖아, 그죠? 2,400개. 플러스 말 수량입니다. 400개에 재료는 다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400개 다 해줘야 되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7분의 1이니까 얼마죠? 7일인 7에서 14만 원 나오겠네. 정답입니다. 14만 원. 알겠죠, 그죠? 4번이 정답이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예,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럽니다. 요걸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요걸 선입일 때 요거죠, 그죠? 요걸 우리는 완성품 뭐라 부르죠?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완성수량, 완성품 환산량, 그죠? 그 12번 문제는 오늘 환산량 구하는 문제네, 그죠? 예. 한번 구해볼까요? 12번. 직접 제로비. 요거 몇 개고 못 씁니다. 요거 몇 개고 못 잖아. 그거죠. 완성수량이 몇 개죠? 170개잖아, 그죠? 플러스 말 보세요. 말일 보면은 100개인데 다 들어갔으면 100개잖아. 마이너스 초 몇 개? 20개잖아, 그죠? 이거 몇 개고 이 말이죠, 그죠? 250개. 정답 5번입니다. 아셨죠? 예. 13번은 이제 결합원가네, 그죠? 요 부분 나왔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